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짜잔, 제가 전에도 많이 왔었던 곳인데 아쿠아포레스트라는 민물샵이랑 저쪽에 해수샵이 있는 곳인데, 제가 오늘 민물샵에 굉장히 신기한 친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그 편집은 안 했어도 나가지 마세요. 굉장히 신기한 친구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렛츠기릿. 아, 여기 와, 저는 진짜 맨날 올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 여기는 너무 이쁩니다. 야,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딱 보러 온게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요 가오리들은 저희가 이제 많이 봤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예, 안녕 멍청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와 오란다라는 이제 군붕어 친구들인데, 엄청 큽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친구들 일본에서 개량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꼬리 보면은 좀 이쁜 애들, 뭐 이런 애들 뭐 사쿠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쿠라라고 이름 가진 친구도 있고, 주먹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애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누구였지? 어딨냐? 예. 머리에 이렇게 막 버블 같이 타나 있어요. 약간 그 플라워 혼 같은 녀석 같은 친구인 거죠. 신기반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디스커스나, 디스커스가 진짜 많아요. 되게 화려한 친구들이 디스커스인데,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다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어디 갔지? 야, 이거 베타. 베타 친구들은 이제 태국 이런 데에서, 이제 베트남 뭐 이런 데에서, 라오스 이런 데에서 야생에 살잖아요. 이제 웅덩에서 이제 살아가고, 이제 폐호흡을 해가지고 여과기 없이 보통 키우시는데요. 얘네들도 이제 굉장히 화려한 발색을 가지고 있고, 이제 사육이 어렵진 않지만 이제 보통 단독 사육으로 키우는 관성어죠. 와, 얘 이쁘다. 와, 얘 이쁘죠? 그래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수초도 많고, 아, 여기 사장님이 되게 관리하고 계시고, 여기 부피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가장 감명 깊게 본 게, 이제 일본에서 보통 이렇게 수조를 이제 셀러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한 수초를 이제 보고 사갈 수가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와. 와, 이거 사장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와, 진짜 엄청나요. 와, 이거 뭐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장난 아니게 많다. 미러미, 그 엘리게이터가 파먹는 것 같다. 와, 사장님,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게 뭐예요, 근데? 패트리콜라입니다. 우와. 오, 멋있죠.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뭉칠까요? 우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와,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지금 사장님이 이걸 들치니까는 호로로록 나왔는데, 와, 얘네 또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렇죠. 다시 놀러가죠. 은신처럼 들어가는 거. 아, 얘네 그 어디서 사는 애들이에요? 탕가니카 호수. 아프리카에는 탕가니카 호수에 사는 애들. 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쿠아포레스트에 왔습니다. 우와, 대박이죠? 여기 보면은 애들이 슬슬 모이고 있는데요. 이게 탕가니카에 사는 무슨 콜라였죠? 패트리 콜라. 아, 왜 페트리콜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신기반기하네요. 이게 생존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모여 아주 있는 게. 어린 개체들이 유어, 김성어, 유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애기구나. 네. 야, 여러분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습니다. 야, 여러분들 별로 되지도 않아서 벌써 뭉쳤네. 야, 얘들아, 너희 저리로 가. 여기로 가, 옳지. 여기로 가. 와, 신기하다. 두둥. 그리고 제가 신기한 게 있더라고. 여기에 이게 철판떼기처럼 생긴 애들 있잖아요. 저 얘가 신기하더라고, 얘. 아, 이게 플레코 중에 한 종류인데, 플레코요? 예. 와. 한국에서는 황금 곰돌이라고 하죠. 황금 곰돌이요? 네. 따단. 얘가 진짜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까 보자마자 꽂혔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오늘은 진짜 이거 딱 이거 하나 찍으러 왔는데, 따봉인 것 같습니다. 오!